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서울반도체, 세 번째는 기아, 마지막은 LG 디스플레이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한전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수력, 화력발전소의 설비와 설계를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최근 좀 모멘텀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2017년도에 건설이 좀 중단되었던 신한울 원전 3, 4호기에 대한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부지 지정 공사 착수 시행을 좀 개최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신규 원전이 좀 건설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설계를 좀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전 기술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지금 해외 쪽에서도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2,600억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3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을 좀 한수원이 좀 수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좀 받으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에서도 작년 실적을 좀 뛰어넘는 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작년 영업이익이 139억을 좀 기록한 상황 속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을 좀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영업이익을 좀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놓여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수 있겠는데요. 서울반도체는 우리가 자동차나 IT, UV에 들어가는 LED를 전반적으로 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서울반도체는 과거에는 좀 중국 저가형 LED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좀 매출액 자체가 좀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졌는데요. 최근에는 좀 자동차에서 특히 LED에 대한 고가 LED에 대한 사용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작년 매출액이 1조 1천억을 좀 기록하면서 세계 3위 LED 전문 회사로 좀 성장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올해 좀 LED 쪽에 있어서 서울반도체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불법으로 사용되었던 유럽에서의 LED에 대해서 독일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17개국에 판매되었던 LED에 대해서 판매 중단이 되고 서울반도체의 제품으로 좀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갭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. 여기서 좀 박스권에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